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이곳에는 작은 젖씨가 하나 있고 이 젖씨를 끼고요. 한번 주변 산을 한번 싹 돌아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과연 이 산에서는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천히 주변을 살피면서 영상에 담을 것을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느릅나무들이 있어요. 느릅나무들이 있고요. 예, 커다란 느릅나무들이 있고 이 느릅나무 껍질, 이 뿌리 껍질을 갖다가 베낀 것 같다 유금피라 그러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느릅나무도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또두 개의 나무를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면은 산속에 가면은 막 이상하리 많지 이런 상처들이 있는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인 게. 예. 이런 상처들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 빼빼목이라고 합니다. 빼빼목이란 나무고 역시도 빼빼목입니다. 빼빼목이고 여 위에 보면 또 이렇게 이게 수피가 이렇게 하나씩 들고 일어나는 이 나무가 이게 헛개나무입니다. 이 커다란 헛개나무가 있고요. 지금 이 헛개나무는 열매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간에 열을 식혀주는 헛개나무죠. 이 헛개 열매도요. 사실은 속이 찬 사람은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헛개 자체가 속이 차요. 그래서 속이 찬 사람들이 뭐 숙취 해소를 위해서 이 헛개 열매, 헛개 음료수를 드시면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배탈이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소나무 잣나위 버섯이 이렇게 지금 소나무 블러셔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언제 자라요, 그쵸? 심엽소 사이로 반짝반짝 빛나는 저 젖씨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쌀쌀하면서도 뭐랄까 이 공기가요 달아요. 상쾌하고 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착한 날입니다. 정말 착한 날이에요 오늘이. 산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배추향이요? 배추향들이 지금 배추향들이 씨가 이렇게 맺히고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배추향들이 괜찮게 있어요. 괜찮게 있고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씨가 까맣게 보이죠? 씨가 있고 저는 이걸 좀 오늘 여기서 채취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자라네요. 이거 채취해 가서 싹 닦아서 잘랐다가요 이거 차로 끓여 마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허브 식물이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신경 안정에도 좋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차로 끓여서 마시면 좋습니다.
배처형을 좀 했습니다. 배처형을 좀 채취를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배처형은 사각의 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각의 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다년생이에요. 지금 이렇게 잘랐어도 어차피 얘네들은 뿌리 쪽에는 이제 내년에 올라오는 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보면 또 올라옵니다. 이 배처형 같은 경우에는 향이 뭐랄까, 라벤더 향도 좀 비슷해요. 라벤더 향과 같이 좀 화한 그런 휘산 작용이 있어요. 그런 휘산 작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랄까, 목에 답답함이라든지 이물감이 느껴졌을 때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잔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죠. 그래도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잔 드시면은 정신을 좀 안정시키면서 차분하게 만들어지면서 예, 수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사시던 이런 화전민터네, 여기가. 화전민터고요. 그대로 다 남아있고요. 야. 어마어마무시한 가시들을 가지고 있는, 이거 보세요. 이 가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 가시들을 가지고 있는 시무나무라고 합니다. 시무나무고, 그 시무나무 위에 이렇게 새가 둥지를 틀었었네요. 진흙과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만들었고요. 화전민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 습지가 생기면서 멧돼지들이 목욕을 하고 진흙 목욕을 하는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참 오래된 거 누가 사용하셨을까요? 이런 주전자도 있고요. 주전자들도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디나물이죠? 연산들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어디 보자. 보시면은 이렇게 옛날 그릇이나 이렇게 스댄 그릇 같은 것들도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멧돼지들이요. 늪지 같은 데서 진흙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이런 데서요. 몸을 비벼요. 몸을 비벼서 진흙을 떨어뜨리면서 진드기도 함께 떨어뜨리는 거죠. 보시면, 아휴,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멧돼지 털이요? 멧돼지 털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오! 녀석들이 길로 해서 다니네요. 이쪽으로 해서 멧돼지들이 다니네요. 이 까만 진주알 보세요. 어유, 이 진주알들이 산초의 열매들이 이렇게 아직은 달려 있네요. 향 좋아요, 지금.
모르같이 보이죠? 황병나무의 열매입니다. 황병나무의 열매고요. 아, 향 아주 강해요. 황병나무의 열매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이게 속이 노란 황병나무죠? 누르면 말랑말랑한 거 아시죠? 황병나무입니다. 잘생긴 소나무 잔나이 버섯이네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태는 엄청 깨끗하네요. 예쁜 골무꽃들이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예쁜 골무꽃들이 피어났고요. 산꽃 고사리삼의 포자들이 날리는 겁니다. 개미엄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개미엄마입니다. 이게 다 포자지요? 포자낭이고, 이게 개미엄마의 입줄기입니다. 입장들이죠? 자,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고요. 오늘 뭐 별로 본건 없어요. 본건 없는데, 그냥 재미나게 시원한 공기 마시고, 상쾌하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리고 이것저것 나무들 구경하고 주변 산 구경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를 다녀온 것 같아요. 이제 다음부터는 또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죠.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조용하게 몸 관리하고 있다가요. 다음 주부터는 높은 산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비가 올것 같아서 산을 일찍 내려왔어요. 산을 일찍 내려고 지금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비가 억수가 쏟아지네요. 타이밍 기가 막혀 마셨어요.